사실 우리 공연의 바나다의 중요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노래를 직접 들어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락앤롤의 라이브가 좀 준비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맞아요. 밴드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런 작품을 MR 틀고 할 수는 절대 없거든요. 아, MR이 없대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들의 음악을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그 대신 이 스프링 어웨이크닝 속에 나오는 명대사들의 픽을 하나씩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가 직접 뽑은 픽 대사 뭔지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대사일까요? 휘 씨부터? 네, 저는 제 역할은 멜키어이지만 제 대사를 픽하지 않았습니다. 오, 네. 어떤 역할의 대사인가요? 저는 일세라는 배역이 모리츠와 마지막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거기서 모리츠에게 우리 오래된 인디언 장난감 도끼를 꺼내서 같이 놀자 모리츠 어렸을 때처럼 이라는 대사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대사를 뽑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들도 아직 청소년이고 어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회가 주는 부담, 억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길래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 재밌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울림이 왔던 그렇겠다. 것 같아요. 분명 차이점이 있겠지만 요즘 또 청소년들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도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서현 씨는? 저는 2막 6장 2막 끝 부분에서 벤들라가 엄마를 통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한테 왜 전부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라는 대사를 해요. 이 대사를 제일 명장면으로 뽑았는데 사실 벤들라는 이제 막 깨어나는 봄 같은 어린 영혼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세상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대사를 하고 나서 벤들라는 더 이상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얘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이 작품이 관객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질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명대사로 뽑았습니다. 아니 혹시 네. 우리 서현 씨 어머니가 보셨어요? 네, 첫 공을 네. 보러 오셨습니다. 아, 그럼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청 많이 우셨어요. 아. 네, 정말 많이 우셨고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의 감정이 궁금해서 그래서 서현 씨한테 그렇게 맞아요. 물어봤어요. 그 웃긴 실제로 약간 그 멜키어랑 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아하. 아셨는데 딸이 생각보다 좀 찐한 게 아니 내 딸 어머 막 이런 거 막 그날 혹시 캐스트가 우리 네, 황희 씨 황희 씨는 이 자리를 비워서 한번 카메라에 네. 대고 저기 어머님께 사과의 네. 말씀 한번 드리세요. 네 서현이 어머님 그때 첫 공 보러 오셨다는 거 얘기 들었는데 저도 극에서 해야 될 일을 네, 이행했을 뿐 그 이상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공연 잘 보고 하셨더니 너무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했을 때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네. 최근에 몬테크리스토라는 작품이 그 CGV 영화판으로 나와서 아, 그게 이제 지금 집에서 VOD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셨구나. 근데 이제 아들 얼굴이 이제 TV에 이만하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이제 딥키스 씬이.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그걸 보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그랬는데 한 또 십여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네. 평화롭게 네. 네. 하시기 바랍니다. 홍유 씨는요? 저는 조금 아까 봤던 장면에 있는 대사인데 난 어디에 난 어디로 내가 떠난다 해도 누가 알까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And then there were no one이라는 장면에서 내가 이봉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누군가에게는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참 그러한 방향으로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배우들의 특권은 작품을 하면서 참 많은 감정을 배우고 느낀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